지냈어? 이번 시간은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 공부할 거야. 무리수와 실수. 자, 아까 우리가 무리수를 배웠었지. 무리수가 뭐였지, 얘들아? 정수문에 무리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였어. 그러면 무리수는 뭘까? 정수문에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그 무리수에 어떤 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무리수의 설명이 다시 한번 나와 있고, 정수가 아닌 무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 순환소수보다 무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의 종류 중에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다라고 했어. 이때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만 유리수고, 그렇다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뭐다? 무리수이다. 자, 무리수의 정의. 유리수가 아닌 수,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로 하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무리수로 하고, 근호를 없앨 수 없는 수를 무리수로 한다. 아까 루트 4 같은 경우 이 근호를 없앨 수 있었지, 이렇게. 근데 루트 3, 얘 봐봐. 이 3이 근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니? 안 되지. 3의 제곱수를 우리 모르네. 3의 제곱근을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한다. 즉, 루트 3, 루트 5, 루트 7 이런 애들을 무리수로 하고, 루트 9 같은 애들은 3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고 무한소수가 무리수가 아니다. 성질로 무리수에 뭐 어떤 걸 곱하든 어떤 걸 뭐 더하거나 빼든 곱하는 건 빼고 무리수에 어떤 수를 그러니까 무리수에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수는 여전히 무리수. 근데 무리수에 뭐 무리수를 더해서 유리수가 되거나 무리수에 뭐 어떤 수를 적절히 곱하면 유리수가 될 수 있어. 근데 무리수에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수는 계속 무리수야. 유리수인 것은 유. 무리수인 것은 무를 더기시오. 3.1212312234. 근데 뭔가 이게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반복되는 게 없지. 1213 1234, 그러니까 뭐 1234 오겠지. 그래서 반복되는 수만마디가 있니 없니? 없이 무한히 소수가 이어지고 있지. 따라서 얘는 무리수다. 순환하지 않으니까. 얘는 대놓고 순환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 그럼 얘는 무리수. 그러면 당연히 유리수. 루트 2. 2가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니?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니? 없지. 그래서 얘는 항상 무리수인데, 무리수에 유리수를 빼고 항상 뭐라고 했지? 무리수라고 했지. 그래서 무, 유, 유입니다. 실수. 실수는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를 아우르는 수의 개념을 실수라고 해.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다시 한번 보면 유리수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 순환소수도 있고 유한소수도 있고,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가 있고,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이면 유리수이다. 제곱수이면 유리수이다. 아까 말했었지, 루트 4, 루트 9, 루트 100 같은 경우는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100은 10의 제곱이고, 즉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제곱근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걔는 유리수다.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문장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않은 것에 X. 루트 16은 근호가 있으므로 무리수일까? 아니지, 16은 뭐다? 4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4로 이렇게 밖으로 뛰어나올 수가 있는 친구네. 그럼 얘는 무리수다. 따라서 답은 X. 루트 2는 무리수이다. 2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니? 2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 모르지. 그럼 얘는 무리수 맞아. 0.523235점이야. 근데 여기 보면 2, 3이 반복되는 게 보이네? 즉 얘는 순환소수지. 무한소수이긴 하지만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야. 파이는 무리수이다. 파이는 3.14159로 계속 나아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따라서 얘는 무리수와 맞네.
요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요리수, 루트이 마이너스 루트에 대응한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수직선 위에 각 A가 90도, 3번 OA가 1인치 값 이등변 삼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OB가 루트 B가 루트 2가 되겠지? 3번 OB의 길이가 점 O를 중심으로 3번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수직선과 만난 점을 각각 P와 Q를 한다면 이 OB를 반지름으로 하고 점 O를 원점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이 수직선에 만나는 점 P, Q가 있겠지. 여기가 각각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다.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필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내릴 수 있다. 실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수가 다 포함이다. 따라서 이 수직선에 모든 실수가 다 대응될 수 있다.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OAB에서 OB는 OP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OB의 길이. 자, OA의 길이는 1이고 3번 AB의 길이는 2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번 OB는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루트 5겠네. 근데 OB랑 OP랑 길이가 같다며. 그럼 P는 원점에서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P는 루트 5겠네. 따라서 P에 대응하는 수는 루트 5고 OB의 길이도 루트 5다. 그렇지가 않죠. 실수의 대수관계, 유리수의 대수관계와 같다. 기본적으로 양수의 경우 절대값이 클수록 크고 음수의 경우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다시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거고 음수는 그 반대,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수직선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수록 양 상관없이 더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 루트 7-1, 루트 10-1의 대소를 비교한대. 그러면 무리수와 유리수가 지금 섞여있네. 이럴 경우 유리수만 남기든지 무리수만 남기면 편해. 같은 걸 더하거나 빼서. 근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 둘 다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두 개가 만나서 사라지겠네. 그래서 루트 7과 루트 10만 남겠네. 루트 7이랑 루트 10 중 누가 더 크니? 그치, 당연히 안에 있는 게 클수록 큰 거잖아. 그래서 루트 10이 큰 거고 같은 걸 더했으니까 루트 7-1보다 루트 10-1이 큰 게 되겠네.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을 부르시오. 김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3으로. 루트 0.444인데 0.4 이거를 우리 한번 분수로 바꿔보자. 순한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에 분을 줬고 순한마디가 아닌 수의 개수만큼 0을 줬는데 그게 없으니까 0이 0개. 그리고 전체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수를 빼는 건데 없으니까 끝. 그래서 0.444는 9분의 4로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이건 루트 9분의 4. 9는 3의 제곱, 4는 2의 제곱. 따라서 이건 3분의 2로 빠져나올 수가 있네. 이거 둘 다 무리수가 아니야. 3은 밖으로 못 빠져나오지 얘들아? 이제 알지?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은 무리수 맞아요. 3.6은 소수의 n 그냥 무리수잖아. 누가 와요. 루트 5 마이너스 1. 5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니?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 모르지. 그러면 루트 5는 무리수야. 무리수의 유리수를 빼도 그대로 무리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디귿 미음이 무리수이다.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야. 유리수 중에서 무한소수인 수가 있다. 그지?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지만 유리수라고 했어.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다. 아니지, 루트 4 같은 경우는
이게 곧 2잖아. 그래서 얘는 유리수니까 이것은 틀렸네.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지? 실수는 뭐라고?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따라서 유리수가 아니면 다 무리수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야. 자, 이 문제 풀어볼게. 2 플러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3. 봐봐,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지 않니? 2 플러스, 2 플러스가 공통적으로 있지. 그럼 얘를,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빼서 생각을 해봐. 그럼 루트 2랑 루트 3만 비교를 하면 돼. 봐봐. 근데 2 더하기 3, 2 더하기 4. 이건 누가 더 커? 계산하지 않아도 알지. 2는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공통적으로 있지 않은 애들만 비교를 하면 돼.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2는 공통적으로 있잖아.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루트 2랑 루트 3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럼 루트 2랑 루트 3은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당연히 루트 4가 크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그 값이 크다라고 했어. 따라서 대수관계가 얘는 틀렸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7 마이너스 2. 자, 공통적으로 뭐가 있지? 루트 7이 있지. 루트 7이 있지, 얘들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만 비교하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2를 비교하면 되는데, 음수에서는 뭐지?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수가 크다 그랬지. 루트 3이 커, 2가 커, 얘들아. 2는 어떻게 바꿀 수 있었지? 루트 4로 바꿀 수 있었지. 따라서 2의 절대값이 더 크지. 근데 얘네는 음수니까 여기로 절대값이 작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더 크다. 따라서 얘는 대수관계가 옳게 잘 나와 있네. 다시 또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지. 마이너스 루트 2가 공통적으로 있지. 그럼 1과 루트 5만 비교하면 돼. 근데 루트 5는 1보다 클까 작을까? 2, 4, 3, 3, 9.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루트 5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게 아닐까? 그죠? 그러면 1보다 루트 5가 당연히 더 크겠네. 따라서 얘는 틀렸어. 1 플러스 루트 2야. 얘는 2를 오른쪽으로 넘기자. 각 왼쪽 오른쪽에서 1을 빼. 그러면 얘는 루트 2만 남고 오른쪽은 1만 남겠네. 1이 커 루트 2가 커. 1은 루트 1이잖아. 안에 있는 게 크면 클수록 크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틀렸네. 똑같이 얘도 3을 왼쪽에 마이너스 3, 오른쪽에 마이너스 3을 하면 오른쪽엔 루트 10만 남고 여기엔 3만 남겠지. 루트 10이 커, 3이 커. 3은 뭐지? 루트 9지. 루트 10이 그러니까 더 크겠네. 얘도 틀렸네. 얘는 틀렸네. 자, 크게 우리가 배운 수의 개념에서 제일 큰 건 실수가 있다라고 했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진다고 했지. 유리수는 정수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지는데,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0이 있다고 했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냐면 순환소수가 있다라고 했지. 순환소수와 유한소수.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수의 전체 개념이에요. 자, 1번. 다음 보기 중 무리수인 것을 많이 해서 지겹지? 루트 9. 9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랬지? 뭘로 3으로? 0.43333이지. 얘는 뭐다? 순환소수다. 순환소수는 뭐다? 무리수다. 2분의 파이. 파이가 뭐지, 얘들아? 파이 아까 3.141592로 좀 더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했어. 여기에 남은 일을 한다고 애가 순환하지 않던 애가 갑자기 순환을 할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얘는 무리수이다. 루트 3.6. 어떤 수를 제곱해서 3.6이 되는지 너희들은 아니? 나는 몰라. 얘를 쉽게 보면 3.6은 뭐야? 36분의 10이지. 36은 6의 제곱인 거 알아. 근데 10이 어떤 수?
어떤 수를 제곱해서 10이 되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지. 그래서 얘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리수이다. 루트 5 마이너스 1. 루트 5가 무리수 6만 올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무리수에 유리수를 더하거나 뺀다 하더라도 항상 무리수라고 했어. 4분의 1. 1은 1의 제곱, 4는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근호를 벗고 나올 수 있으니 얘는 유리수이다. 따라서 무리수는 디귿, 리을, 리을 세 가지.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수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자. 루트 6과 루트 6이 공통적으로 있네? 그러면 뭐만 비교하면 된다? 루트 2랑 1. 루트 2가 꼭 1이 커. 이거 모르면 안 돼. 당연히 루트 2가 크지. 그러니까 얘는 대수관계가 옳네. 3-루트 7, 3-루트 11. 공통적으로 뭐가 있지? 3이 있네.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1. 근데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1은 뭐다? 루트 11은 뭐다? 음수이다.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애가 오히려 큰 수라고 했지. 근데 그럼 여기서 루트 7이 커? 루트 11이 커? 루트 11이 크지. 근데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루트 11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대수관계가 옳다. 2 플러스 루트 6과 루트 3 플러스 루트 6. 공통적으로 있는 건 루트 6이다. 그럼 2와 루트 3을 비교하면 되는데 2는 루트 4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크다 했으니 2가 루트 3보다 크다. 따라서 3번도 옳다. 루트 5 마이너스 2는 3보다 크냐? 루트 5 마이너스 2와 3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 각각 플러스 2를 해. 그러면 왼쪽은 루트 5만 남고 오른쪽은 5가 남겠지. 루트 5가 커, 5가 커. 루트 5가 무슨 뜻이야?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된다는 소리잖아. 당연히 5가 크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루트 13 플러스 1은 4보다 크냐? 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왼쪽에 루트 13만 남고 오른쪽은 4 빼기 1이니까 3이 남아. 루트 3은 루트 9라고 했어. 13이 9보다 크므로 5번은